본 동영상은 실제의 자전거 길 라이딩 영상을 보면서 실내 자전거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체력에 따라 강약 조절기를 2나 3에 맞추세요. 운동하면서 보게 될 영상의 코스는 서울시에 있는 중랑천입니다. 중랑구 쪽에 장평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응봉산, 군자교, 월릉교를 거쳐 다시 중랑교로 돌아오는 순회 코스입니다. 잠시 후 5분 동안 워밍업 운동을 합니다. 운동 자각도 2단계, 즉 약한 단계로 페이스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의 정도로 페달을 돌리세요. 시작합니다.
잠시 후 30초 동안 힘들지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 느낌의 정도인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약간 힘들게 숨을 쉬게 되는 느낌의 정도인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30초 동안 힘들지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 느낌의 정도인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약간 힘들게 숨을 쉬게 되는 느낌의 정도인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30초 동안 힘들지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 느낌의 정도인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약간 힘들게 숨을 쉬게 되는 느낌의 정도인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
잠시 후 30초 동안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30초 동안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30초 동안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
잠시 후 30초 동안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30초 동안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30초 동안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
잠시 후 30초 동안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30초 동안 운동 자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잠시 후 75초 동안 운동 자각도 3단계로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이제 페이스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의 정도인 운동 자각도 2단계로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